우와! 꽃이다! 우와! 무지개 꽃이다! 자, 딱코가 좋아하는 무지개 색깔을 만들고 싶으면 빨주, 노초, 파남보 색소를 물에 넣어줘. 예쁜 물이 됐다! 자, 그런 다음 이 하얀 꽃을 물에 넣어주면 끝! 먼저 장미. 다음 주황색, 보라색. 자, 그리고 이번엔 백합. 정말 무지개꽃이 될까? 변한다. 하얀 꽃이 막 변해요, 와이맨. 그치, 그치. 지금 꽃이 물을 꿀꺽꿀꺽 먹고 있어서 그래. 우와, 정말 빨간 물을 먹은 꽃은 빨갛게, 노란 물을 먹은 꽃은 노랗게 변하고 있네. 그리고 이 파란 물을 먹은 꽃은 파랗게 변하고 있지? 자, 이렇게 가지가 갈라진 꽃을 이 두 가지 색소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? 한쪽은 파란 물에, 한쪽은 빨간 물에 넣고, 자, 꽂아. 우와! 신호등 꽃이 됐다! 이쪽으로는 빨간색 물을 먹으니까 신호등 꽃이 된 거구나. 그렇지. 짜잔. 우와, 물이 다니는 길 정말 잘 보인다. 그렇지, 그렇지. 여기로 물을 쪽 빨아들여서 물이 다니는 길로 부릉부릉 물을 운반해 주는 거야. 꽃잎에 색깔 물이 배달 와서 예쁜 색깔로 변신하는 거구나. 그렇지.